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일본 제국주의가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계기로 제1조선인들에 대한 치돌리는 대학살 만행을 감행한 때로부터 98년이 되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는 죄 아닌 죄로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한 전체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도하며 일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그때의 광경을 돌이켜보게 된다. 1923년 9월 1일 정오에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을 뒤흔든 강한 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대화재는 순식간에 수십만 채의 집과 건물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상자는 무려 22만 명에 달하였고 120만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으며 엄습하는 여진의 공포와 굶주림은 재해 지역 주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절망 상태에 빠뜨렸다. 간악한 일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사회적 불안과 공포, 리재민들의 혼란된 심리와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술책으로서 적수공권의 무고한 제1조선인들을 제물로 바칠 악랄한 흉계를 꾸몄다. 일제는 조선인 폭동설을 날조하고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등의 류언비어를 대량 유포시키는 한편 군대와 경찰, 자경단을 내몰아 이호를 남짓한 기간에만도 무려 2만 3천여 명의 제1조선인들을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간토 대지진 때 감행된 제1조선인 대학살은 일제야말로 인간 증오와 민족 배타주의가 골수에 꽉 들어찬 살인기, 피를 즐기는 흡혈기이며 사람 자비를 도락으로 삼는 살인악마,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그때로부터 한 세기가 되어 오도록 이 사건의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털끝만한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들의 과거 범죄를 부정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반공화국 몰약 선전으로 일본 사회의 극단한 조선민족 배타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그와 함께 우익 반동들을 사촉하여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모임들을 방해하다 못해 추도비마저 없애버리려고 가진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천인공노할 조선인 대학살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역사 왜곡과 시대 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청년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전체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죄기탄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간토 대지진 때 감행된 일제의 야수종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일본 당국은 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선인 대학살 만행들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며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최 110, 2021년 9월 1일, 평양.